스피드 종목텐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윤여민 이사의 픽부터 볼까요? 현대 미포조선과 SGC 에너지, KINX, 휴메딕스, VT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정태근 이사의 픽은 광명전기, HD 한국조선해양, 화신, 한진, 뷰노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종목들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좋은 종목 10가지 더 준비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실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윤여민 이사님의 여섯 번째 종목은 뭐죠? 네, 여섯 번째 종목 현대 미포조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조선주 쪽에서 하나 좀 가지고 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좀 이제 움직이는 뭐 섹터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3분기 실적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컨센서에 좀 대체로 좀 부합하는 좀 실적을 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뭐 한 1조 가까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영업 적자는 분명히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적자 폭이 조금씩은 좀 줄어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조선 관련돼서는 이 저가 수주한 어떤 물량들 자체를 빨리 좀 밀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저성가에 대한 어떤 물량 자체가 지금 확실히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뭐 17%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 1분기를 좀 기점으로 해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내년 1분기 1% 정도까지는 맞게 될 줄 않습니다만 뭐 3분기 정도가 지나면 6% 정도까지는 좀 개선될 수 있는 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저성가 물량이 대부분 좀 어느 정도 올해까지 좀 진행된다고 하면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뭐 한 2분기, 내년 2분기에서 3분기 정도면 확실히 턴어라운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최근에 수주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수준 마진율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제가 볼 때는 이 재무제표도 상당히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탑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조선주도 한번 계속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선주 중에 현대 미포조선 알려주셨어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갈게요. 정태근 네. 이사님의 여섯 번째가 광명전기죠. 네네. 광명전기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오데트님이 매수가 2,948원 정도 매수 단가 알려주셨고 이거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대비 그 가격이 낮지 않아서 좀 다행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전력 설비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국내 그 전력 인프라 관련돼 가지고 이 테마가 좀 지속이 돼야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네. 근데 만약에 시장에서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시장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그렇게 잘 나오지만 주가는 이렇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 시장에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광명전기 같은 경우 저도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뭐 한국전력에서 이제 전력시장 민간화, 민간개방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동해안에서 이제 수도권으로 가는 이제 송전선로 이게 한 230km 정도가 되는데 이게 최종지가 아마 가평 정도 아마 될 겁니다. 될 건데 이게 결국에 그 용인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잖아요. 이게 하이스가 한 170조 투자하게 되고 삼성전자가 한 300조 투자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한해 전력량이 어느 정도냐면은 서울 인구의 4분의 3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전기 사용과 맞먹습니다. 그만큼 전기 사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해안 쪽에서 남는 전기 그리고 동해안 쪽에서 발전되고 있는 원자력인지 화력발전 이런 것들 남는 전력들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그 국내 뭐 재롱산업이라든지 광명전기 같은 기업들이 수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수배선방 관련돼가지고 삼성물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전력에 이제 수혜주거든요. 시간이 짧네요. 네. 그래서 오데트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홀딩. 네? 홀딩. 홀딩. 지금 가격 정도면은 만약에 제가 요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은 저는 요 종목 홀딩해서 기다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홀딩하는 전략을 알려드렸으니까 오데트님 잘 참고를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일곱 번째 종목은 이제 SGC 에너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도 제가 볼 때 실적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3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한 600억 정도가 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27% 이상의 좀 성장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발전이라든지 에너지 부분에 제가 볼 땐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았었습니다만 건설 부분의 영업이익도 제가 볼 땐 흑자 전환을 하면서 전체적인 실적을 좀 이끌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3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한 1,350억 정도가 기록 예상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한 35% 이상의 제가 볼 때는 좀 성장세 자체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뭐 신사업에 대한 부분도 좀 제가 볼 때는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발전 에너지 건설뿐만 아니라 탄소 포집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제가 볼 때는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이 탄소 포집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예상 매출액이 한 300억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제가 볼 때는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안정성이라든지 성장성을 모두 확보했습니다만 뭐 퍼 자체는 아직도 좀 저는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반등의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 내년과 관련돼서 좀 혹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GC 에너지는 내년까지 보고 모아가자 의견 주셨고 다음 정태근 이사님. 네, 이제 윤 이사님이 이제 현대미포조선 하셨는데 중형선보다는 대형선을 보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HD 한국조선의 준비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전반적으로 17만 3천 세제곱미터급 이제 대형 이제 에너지선이 주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 선사를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장기적으로 봐야 될 종목인데 상반기 때 흑자 전환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대 가파르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때 놓치신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조선 좀 관심이 그렇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조정을 좀 저도 기다렸는데 지금쯤 이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제 10만 원 부근에서 좀 바닥을 다지고 또 바로 또 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조선양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 시마다 매수 관점에서 일단 보셔도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종목들 같은 게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한국조선양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그 조정을 충분히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참고가 될 만한 이슈들 같은 경우는 뭐 LNG선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7개월치 수주를 이미 받은 상황이라 그래가지고 한 120조 정도 수주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LNG선 뿐만 아니라 이제 FLNG 요 플러스 이제 암모니아선까지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한 그러니까 LNG선 같은 경우도 운반선 말고 추진선까지 가게 되면은 충분히 이게 5년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FLNG라든지 그리고 암모니아 요까지 합치게 되면은 아마 7년까지도 가능하다 봅니다. 근데 이게 다 고부 가치선이기 때문에 이제는 흑자 전환이 아니라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해야 되는데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빨라도 내년 이제 2분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모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평가 좋게 해주시고 계시네요. 오늘도 조선주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 다음 종목이요. 네, 여덟 번째 종목은 KINX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AI, 메타버스, 클라우드 아무래도 좀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어떤 제가 볼 땐 트렌드가 확산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데이터 생성이라든지 처리, 뭐 축적 규모가 데이터 센터에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데이터 센터의 어떤 수요가 폭증하는 좀 그러한 제가 볼 땐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생성형 AI 시장 같은 경우가 확대가 좀 빠르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가 집중적으로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여덟 개 데이터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모두 지금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과천 데이터 센터를 지금 새로 건설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5월 정도에 좀 가동이 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초기 입주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이 기존 예상치를 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벌써 내년에 벌써 100%를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가동과 동시에 바로 이제 100% 지금 전망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캐파가 늘어났던 부분들이 온전히 매출로 좀 잡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을 보게 된다고 하면 영업이
376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 한 30% 이상 성장이 좀 예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은 역사적 하산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라고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KINX 들어봤고요. 다음 정태근 이사님. 네, 다음은 이제 자동차 부품 중에서 이제 화신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주가를 좀 보게 되면은 이게 60일선에 좀 딱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네. 60일선이 이게 수급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8월 달 이제 60일선 이탈하고 난 다음에 지금 저항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같은 게 조금 좀 고민이 돼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기아를 좀 보는 게 낫고 그 아랫단으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수혜가 될 만한 종목들인데 전기차 관련된 수혜가 될 만한 종목들이거든요. 이번에 10월 달 같은 경우도 이제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전기차가 상당히 이제 판매가 괜찮았습니다. 판매 괜찮다 보니까 친환경차 쪽으로 좀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난번 말씀드린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도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화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일단 이제 아시겠지만 화신 같은 경우는 기가 캐스팅 샤시 부분 관련해서 수혜주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량 경영화라든지 비용 절감은 이게 항상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화신과 성화이텍이 기가 캐스팅 관련돼 가지고 수혜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신 조지아 공장이 완공이 되게 되면 미국 현지에서 생산이 되는 전기차 모델에 납품이 될 예정인데 어쨌든 이제 현대차 매출을 보게 되면 전체 매출에서 이 SUV라든지 그리고 친환경차 쪽으로 이제 매출 비중이 상당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차량 쪽으로 이제 매출이 확장되는 기업들을 중심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실적과 주가가 괜찮은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신과 같은 기업들을 그래서 관심을 네. 가진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화신까지 봤고요. 이번에 윤여미 이사님 종목이요. 네, 아홉 번째 종목은 휴메딕스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제가 앞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과 마찬가지로 확실히 실적이 좀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미용,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3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한 45% 증가하면서 114억을 좀 기록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네. 국내와 해외 쪽에서 의료 이제 관광객들의 에스테틱 수요가 좀 증가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온전히 좀 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중국의 필러 시장 자체가 좀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아시아 쪽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뭐 북미 특히 이제 브라질 쪽에 대한 어떤 남미 쪽으로의 어떤 필러 수출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미용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전 세계가 공감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에 대한 실적도 좀 제가 볼 때는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에스테틱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품목 허가가 좀 어느 정도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뭐 중국과 브라질과 함께 어떻게 보면 해외 수출국으로 추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메딕스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 아홉 번째요. 네, 아홉 번째 종목은 이제 한진입니다. 한진. 예, 택배주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택배 관련해서는 그게 상당히 그렇게 많이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중국발 해외 직구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수혜가 되는 기업이 두 개가 있는데 CJ대한통운 그리고 한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CJ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한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매수 자리를 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근거를 한번 제시해볼게요. 그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직구 물량이 한 4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요거는 네. 이제 작년 대비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20%가 작은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을 비교하게 되면 좀 작아요. 왜냐하면은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중국발 이제 해외 직구액이 전년 대비 106%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2조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3분기까지 해외 직구 물량이 4조 8천억인데, 이 4조 8천에서 2조 2천억 정도가 그 절반가량이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그만큼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해외 직구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항공 특성, 예상 물동량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진과 CJ대한통운이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한진 같은 경우는 계약 기준으로 4분기 항공 특성 예상 물동량이 한 289만 건 정도 되거든요. 이게 3분기 대비해서 또 153%나 증감 물량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이
매출이 3분기도 물론 괜찮지만은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반영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이 매출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고 그러면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또 당연히 또 한진 주가는 또 우상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진까지 택배 관련 종목도 잘 살펴보자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 마지막 종목이요. 네, 마지막 종목 VT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만 좀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렸던. 하지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저점을 좀 잡으려 하는 모습이 나온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3분기 실적 관련돼서는 확실히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44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400% 이상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이 회사 같은 경우 뭐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뭐 라미네이팅 같은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화장품 쪽, 특히 이제 그 가운데서도 리들샷이 어떻게 보면 실적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들샷 같은 경우는 출시 3분기 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동사의 주력 제품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일본 시장에서 상당히 선풍적인 좀 인기를 좀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다이소에서도 입소문으로 상당히 열기가 좀 뜨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일본 시장의 어떤 실적을 좀 등에 업은 제가 볼 땐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제품을 좀 출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드샷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워낙 수요가 좀 많다 보니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원재료, 부자재 어떤 그런 어떤 확보를 총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신제품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리드샷의 호조 같은 경우도 4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상황은 과대 낙폭돼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VT까지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셨어요. 최근에 리드샷 이야기가 많이 들리네요. 자, 다음 이제 정태근 이사님 마지막 종목이요. 네, 마지막 종목은 뷰노입니다. 뷰노를 준비를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료 AI 쪽 같은 경우는 이제 JLK를 대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근데 상대적으로 루닛 같은 경우는 선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루닛이 최근에 아시겠지만 무상증자 이슈가 있는데, 최근에 필에너지라는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된다라면은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AI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루닛을 제외하고 좀 보시는 게 좋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년부터 흑자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전에 그 이번에 2023 북미 영상학회에 이 삼성 메디슨을 포함한 의료 AI 기업들이 전부 이제 참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40개 사 정도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뷰노 같은 경우는 이제 뷰노메드 딥 브레인을 이제 중점적으로 소개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 뷰노메드 딥 브레인 같은 경우는 최근 미국 FDA 인증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영업하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국내 쪽 같은 경우는 디카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병원에 공급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국내 쪽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이런 성과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뷰노 같은 경우도 빠른 시일 내에 또 흑자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뷰노메드 디카스 같은 경우는 딥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쪽에 한 60개사 병원 정도 그리고 탑5 병원 쪽으로 이제 납품을 이제 진행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렇게 된다라면은 아마 뷰노의 어떤 이 브랜드 뭐라 해야 되지 브랜드 이미지 되나요? 이게 네.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브랜드 이미지도 올라가게 되고 실적도 좋아지게 되고 일석이조 효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뷰노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개 총 20가지 종목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이 탑픽 종목을 딱 골라주시고 네.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이사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네, 탑픽으로는 저는 VT 마지막에 말씀드린 종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T 골라주셨고 네. 정태근 이사님은요? 저는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탑픽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VT와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오늘 탑픽으로 골라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이 종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